많이들 피곤하시죠? 오늘 지금 40주년 노년학회를 맞이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이런 준비들을 많이 했습니다. 앞서서는 한국 노년학회 지난 40년간의 그 업적과 그리고 향후 30년까지에 있어서 이제 또 이게 지금 더 확장하고 강화돼야 되는 이 지금 노년학의 과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이제 한번 토론해 볼 수, 아니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0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리고 40년의 이 노년학회가 여기까지 온 데는 바로 처음에 씨를 뿌린 정말 누구보다도 먼저 이 앞에서 이 노년의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고 그것을 개인으로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학회로서 그리고 연구기관으로서 그리고 노년의 시민단체 조직을 이렇게 만드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40년 뒤에 노년학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초창기에 노년학을 만드신 세 분 선생님을 모시고서 세 분 선생님의 인생과 노년학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미래 후학 세대들에게 바라는 노년학의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형식적으로는 사회를 맡았지만 자유롭게 그렇지만 시간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 선생님이 오시진 않으셨지만 세 분 이제 지금 계신 두 분 선생님을 먼저 모시고 이제 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중한 이 연사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은 박재간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양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셨고요. KBS 방송 제작에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대한노인회를 또 설립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인문제연구소도 만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사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한국노년학회 창립 주역이십니다. 간단한 어떤 그간의 활동은 노년학과 관련되어서는 많은 연구저서, 저술 활동이 있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노인문제의 현황과 과제, 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도전, 등등 해서 지속적으로 노년의 한국사회 노년 문제를 계속해서 공론화하는 주된 역할을 하셨고요. 지금은 굉장히 흔하고 익숙한 용어 노년의 사고라는 고독과 빈곤과 은퇴와 고립 등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만드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이제 거의 몇 년, 100세를 멀지 않고 두신 지금 상황에서도 끊임없 이 정신은 여전히 맑으셔서 이제 이 한국 노인 복지의 변천사를 지금 팽창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시는 아주 아리따운 여자 선생님께서는 이윤숙 교수님이십니다.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하시고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일본 동경대학교 의학부 보건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한국노년학회 7대 학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가정보건복지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동독여자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1978년 한국노년학이 세워지던 해 이제 창립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셨습니다. 특히 노인과 가족
과 관련된 이런 학문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요.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가정보건복지연구소를 설립해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연구를 이제 발전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졌죠. 82년에 5월 8일 경로헌장을 이제 만드는데 이 노인헌장 제정위원으로도 참여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노년의 이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다른 한 분은 성규탁 교수님이신데 아직 오시지 않으신 관계로 먼저 박재관 선생님으로부터 그리고 이윤숙 선생님으로부터 이어서 나와 노년학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972년 그 당시 저는 그 공산권 문제 연구소의 이사장 겸 소장직에 있었는데 런던에서 그와 관련된 그 심포지움이 있다고 해서 거기 한국을 대표해서 그 회의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미 저는 그 노인들이 그 단체를 구성한다고 그러는 움직임이 있어서 그거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5층짜리 큰 빌딩이 있었는데 거기는 2층에서부터 5층까지도 그 소적으로 가득 찼는데 3층에 올라가니까 그 노인 그 사회복지 사회보장 노인 문제 그런 소적들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서 그 노인 문제에 관한 소적을 한 6권인가 그때 아무튼 10권 가까이를 제가 샀는데 그 제가 런던에 체류하는 동안에 저 안내역을 맡았던 일본 학생이 그때 한국의 안내원은 없었고 일본의 안내원밖에 없었어요. 그 제가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더니 자기가 다니는 학교인 케임브리지 대학에는 샌더슨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국제노년학회도 50년도에 창설하는데 주역을 했고 또 케임브리지 대학의 노인문제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면 자료를 많이 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자료도 많이 구해가지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도 봄에 일본에서 편지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즉 일본에서 제10차 국제 노년학 대회가 있는데 한국 측에서도 참가할 사람이 있으면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아느냐고 일본 교수한테 전화를 물었더니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샌더슨 교수가 박재관이라는 사람을 소개해서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옆에 계시는 이윤숙 교수님 그때는 아주 젊은 새새치였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상의를 해서 네. 그 이윤숙 박사는 한국의 노인 문제로 박사학위 받은 제일 최초의 학자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경의 제10차 국제 노인학 대회 가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아주 대환영이 돼서 같이 가서 그래서 했고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 돌아오자마자 7월 달에 돌아오자마자 우리도 한국 노년학회를 한번 결성해보자고 조직해보자고 그래서 그 합의를 모아서 이 박사는 보건학의학 관계의 교수들한테 설득을 하고 저는 사회 분야 사회 서비스 분야 관계 교수들도 설득을 해가지고서 한국 노년학회라는 게 그래서 창설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50명 내외의 회원밖에 확보 못했는데 지금 아까 그 여기 발표하는 걸 보니까 뭐 7천여 명이 됐다고 참 그동안 40여 년간 각 학회의 학장님, 저 회장님들, 또 이사님들, 또 회원님들 그 노후가 얼마나 크느냐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40주년 기념식을 하게 되고 이윤숙 박사 조금 전에 만나봤던 할머니가 되고 저도 다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내머리면 백세를 내다보는 할아버지 그런 지경인데 그러나 40주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느라니 기쁘기가 할 양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윤숙 교수님. 예. 노년학을 점검하려고 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치세요. 우리 결코 졸고 있는 사람 용서 안 하는 버릇이 있는 교수니까 내 얘기를 잘 들었어요. 내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간 거는 36세의 나이에요. 나는 24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정주부로 아침마다 남편의 밥을 하면서 저 남편은 늦잠을 자고 나는 밥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아쉽고 또 그러면서 속상해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나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시절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휘젓고 생겼던 내가 겁나 밥만 줘야 되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나가는 기회를 나는 나가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정주부로서의가 아니라 전업주부를 이탈하는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도 내가 사남매를 출산을 했지만 아들아 맨 큰 딸아이를 19살에 잃어버렸어요. 지겹게도 나를 닮아서 나를 속을 많이 새긴 아이였는데 그림에 취미가 있고 또 그리고 공부 나는 변호사를 하려고 복과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약장사를 하면서 애를 보면서 돈을 벌어야 되지 당신같이 남편이 갖다주는 돈만 가지고 살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꼭 약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대학을 가겠다는 희망을 접고 약대를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김영삼 대통령 부인하고 나하고 동기동창의 약대 사회 동기동창이 됐어요. 그러나 나는
또 공부도 잘했어요. A급이 A+. 그래, 그러나 약사 면허를 받은 순간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오늘까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 약사 면허는. 보건대학원에 간 거는 남편이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회가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우연히 남편의 그때 군인이었기 때문에 직장에 와서 이 아이는 집에다 주는 거는 너무 아깝다고 언젠가는 내보내야 될 아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물론 장군을 보좌하는 와이프로서도 좋지만 국가를 위해서 내보내야 될 사람이니 내보내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 아이를 잃을 슬픔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초사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면접시험을 볼 적에 어떻게 이 나이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려서 공부를 다시 해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잘하셨습니다. 그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이시고 권희옥 장관을 아시죠 여러분? 서울대학교 총장을 아시고 그분이 지난 금년 4월 21일 날 내 하오의 태양이라는 회고록을 출판하는 기념회에 와서 축사를 해주시던 분이 차은봉 장관님 또 어디 황성주 교수님 모두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내 이루고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 대상포진 때문에 오늘 밤을 잘 못 들어요. 그러나 나는 그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인생에 있어서 늦는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청춘이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거는 노인이에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 때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20대 젊은 채색 씨가 할머니가 되었다는데 나는 할머니라는 얘기 제일 듣기 지금도.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공부를 했어요. 오늘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건가. 노년학 정립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다. 저부터. 근데 노년학이라는 학문은 내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석사 논문을 쓰면서 느낀 거예요. 아, 장차 우리나라는 70년대 아니 80년대쯤 되면은 노인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노인 인구가 문제가 될 것이다. 노인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박사학위 논문을 76년에 아산재단의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 노령자에 관한 연구를 썼어요. 한국 노령자에 관한 연구는 콤페레타이브 스타디, 비교 논문이에요. 시설에 있는 노인과 양로원에 있는 노인의 행복도에 대한 조사. 그 의식이 시설에 있는 노인이 행복한가? 가정에 있는 노인이 행복한가? 그거를 비교 조사했을 적에 뜻밖에도 시설에 있는 노인이 행복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노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가정에 있으면서 불행한 노인으로 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노년학을 전공을 해야 되겠다. 그게 내 노년학을 선택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동경대학에서 76년에 아산재단의 한국노령자에 관한 조사 연구를 끝냈는데 그때 아산재단의 그 편집위원들 또 당국자들이 와서 하면서 내가 잠깐 어디 자리를 비운 동안에 저 이윤수 교수한테 노인과 성, 섹스 그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얘기죠. 노인과 성에 대한 테마를 맡기자 이랬어요. 내가 보건학을 했다고 내가 그래서 그거를 액셉트했어요. 그러면서 동경 내 지금 할 말은 많지만 5분에 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생각해 한국 노령자에 관한 연구 학위 논문을 제출하니까 심사위원 중에 교수가 날 보고 한국에도 노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멕시코 우멘스 이어의 한국 정부 대표로
갔을 때예요. 그때 한창 대모를 많이 하고 80년대에 모두들. 그래가지고 학생 전당 6년을 하는 바람에 내가 아주 죽여 도망을 가다시피 했는데 그때 날 보고 한국에도 노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는 한국을 우습게 봤다는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노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교수가 그 교수한테 막 두짓을 하면서 망신을 해도 군지가 이렇게 망신을 해야지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논문 내용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죠.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이 노인 제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한국말로 할까요? 일본말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우리들은 영어보다도 일본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알아듣게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단에서 내려오면서 불행히도 오늘날 일본어는 국제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에서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얼굴들이 싹 바뀌더라고요. 저 정도는 돼야 되겠지 않은 얼굴들. 내가 박사님 논문을 통과 못하면 못했지 그런 모욕을 당하고 나는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러면서 유창한 일본말로 다 했더니 아주 11시에 시작하는 논문 심사를 두세 시간을 했나 봐. 나중에 축하합니다.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디 가서나 자기의 뚜렷한 정신, 자기를 지키는, 조국을 지키는, 지금은 조국이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주관성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나의 내일 모레가 나도 90이에요. 그러나 한 목소리 듣기 싫은 영원한 젊은이로서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 동기 설명을 했습니다. 그 여성은 집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도 굉장히 강했을 거고 또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세계 여러 사회에서 또 무시당하고 이제 그런 아마 이제 경험도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압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했던 그 모습 그 기량에 정말 저도 이렇게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은 좀 지났지만 이 유관이 되어서 관련이 되어서 지금 포스트 이제 질문도 있는데요. 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40년의 기간 동안에 어찌 보면은 한국의 노인 문제가 점점 심화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노인과 오늘날 그리고 이제 지금 과거에 비교해 볼 때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노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우선 그 제가 그 한창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저 국제 노인 학회라든가 국제적으로 노인 문제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세계 제1위가 창피하기가 일대 없습니다. 한국에도 노인 학회가 있고 또 노인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이 7천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노인 문제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또 정부에서 말을 안 들으면
대한투쟁을 하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분들이 제 눈에는 별반 보이질 않는 것보다는 그 행동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거든요. 이 한국노인학회가 창설된 것은 한국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을 설득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투쟁까지도 경영했습니다. 노인 권익 옹호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너무 미약한 것이 제가 항상 사실 제가 한국노인연합회를 창설하게 된 그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대한노인회를 제가 창설해가지고 대한노인회로 하여금 전국의 노인들로 하여금 노인 권익 옹호 운동을 일으켜서 노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해서 대한노인회를 창설하고 45세의 연령이었었는데 그래서 사무총장직을 맡아가지고 전권을 행사하면서 했는데 그 노인들이 권익운동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노인들 자신이. 그래서 그런 노인 문제를 연구하는 그 모임을 했어서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서 그 정책 정부에 압력을 가했으면 하는 그러한 욕심도 있어서 그때 한국노인학회를 창설했는데 노인학회를 창설해서 40년 가까이를 해왔습니다만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에는 까지는 하는데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정부 정책 결정자들하고 그 해결을 위한 투쟁하는 일에는 매우 미온적이에요. 지나칠 정도로 내 눈에는 그렇게 비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항상 내가 좀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한국노인학회가 노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연구하면 곧 분야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런 걸 연구하면 연구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 연구한 결과를 한국노인학회의 명의로 대정부 건의서를 그때그때 제출하고 각 정당 또 국회 또 대통령 건의서를 계속 1년에도 몇 가지씩 그 건의서를 제출하고 좀 그렇게 대정부 투쟁까지도 연구하는 교수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부탁인데 제 욕심은 바로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서 노인학회에 40년 동안이나 제가 심부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40주년이 되는 지금 이 자리에 서면서도 후진들에게 한국노인학회의 명의로 대정부 정책 건의서 같은 것을 좀 1년에도 통역편식 좀 제출해서 그래서 그런 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한국의 노인 문제, 노인 빈곤율은 세계 제1위 되는 그러한 고명을 겪는 그런 사명의식 같은 것을 좀 가져줄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노인 문제 중에 하나가 빈곤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이제 더불어서 이제 이 후학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노년학의 과제로서
이렇게 연구에 국한되지 않고 노년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을 위한 이런 어떤 정책적인 관여나 이런 정책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윤숙 선생님께서도 두 번째 주제와 연관되어서도 이렇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나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노년학은 학제학이죠. 국제적으로 논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평상시. 노년학은 학제학이에요. 학문과 학문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나는 노년학은 장차 노년공학으로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노년학회 그 프로젝트나 이거를 설명하는 걸 보니까 이제 ICT 산업하고 3차, 4차 산업에 대비할 수 있는 그 프로스테이션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노년학의 기점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다는 거는 알아두세요.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전체로 한국 노년학의 발전은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동기가 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노년학은 생물학, 노화하는 생물학에 대한 퀘션, 그리고 노화 과정, 의학 과정을 겹쳐서 사회학 분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자연적인 학문 발전의 흐름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독일이나 미국, 유럽 각국은 생물학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왜 인간은 나이 들어갈까? 왜 인간은 나이 들면 이가 빠질까? 머리가 하얘질까?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가? 이것이 의학으로 발전을 하고 의학에서 사회학적으로 발전해 나간 거예요. 노인이 되면은 자기 스스로 뭘 할 수가 없고 어떤 의전이 심해지고 이런 거에서 시작된 것이 실질적인 노년학의 발전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진일보했다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은 다시 반복의 원칙에 의한 거나 마찬가지로 78년에 박태관 선생님하고 나하고 일본 동경대학 동경 11자 IAGG가 개최됐을 적에 우리가 거기에 세계 노년학의 흐름을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 78년에 한국 노년학회가 탄생해서 40년이라는 작년의 역사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고 여러분이 40년의 역사를 지키고 있는 역군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학자로서 또 필드 나는 내가 회장을 할 적에 7대 회장을 했어요. 박재관 선생님은 5대 회장을 했어요. 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거기 회장하고 싶은 사람들 먼저 시키고 나중에 여자로서는 처음 회장을 했어요. 그랬을 적에 지금은 고인이 되신 윤정주 교수께서 뭐라 그랬냐면 왜 우리는 안 하고 반날 남자들만 시키고 여자는 왜 안 하느냐고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것이 7대 회장이에요. 그런데 여자로서는 그 다음이 송백 선생님, 그 다음이 이선자 교수예요. 이래서 여자들도 노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얘기했지만 오늘날 노인 문제는 여자 노인 문제. 여자가 더 심각하다 이거예요. 여자가 왜 심각하냐. 여자는 세 번 봉사해야 되는 숙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특히 연대는 요새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여자가 남자도 애 보고 집도 보는 세상이지만 여자는 나서는 시부모예요. 나서는 부모에게 공양하고 두 번째는 남편, 가족을 공양하고 세 번째는 스스로를 공양하는 세 가지 생애 부담을 가지고 숙명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한국 여성의 생애 과정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이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노인 문제가 심각한 것이 여자 노인 문제가 아직까지 심각하다 이렇게 봐요. 근데 내가 지금 여자 노인의 와중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 노년화 강의를 할 적에는 항상 아주 가장 이론적인 말로 가장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노인이 되고 보니까 역시
한 60대쯤 돼서는 노인은 노인 문제 강의는 노인이 돼 봐야 하다. 젊은 사람들은 몰라.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내 머리가 90이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고 요새 나는 기러기 아빠 20년 밥해 먹었어. 아침마다 일어나서 밥해 먹었어. 그러면 가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조금 달래. 아, 자기 당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먹어야 돼. 잘 먹고 다 먹고 가면서 조금 먹어야 돼. 그러면 나는 이제 그래도 도시락도 싸주고 뭐 요새 뭐 보험병에 물도 주고 이러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나도 얻어 먹어야 되니까 내가 네가 없으면은 밥도 안 해먹고 나를 위해서 저걸 안 할 테니까 나도 겸사겸사해서 하겠다. 이게 노인과 가족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혼자서는 노인 가장 지금 내가 가장 노인 문제에서 심각하다는 건 먹거리 먹는 것이 가장 내가 노인이 돼서 생각하니까 밥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나는 클라시코 500에 가까운 뭐, 응? 거기 친구 보고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왜 아파트는 똑같다고 뭐 필요 없고 너 같은 애는 안 와도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이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다른 번을 잘 못 써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병원에 나를 아주 강제적으로 입원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좀 편안하기는 하도 지금 넓은 집에 있고 밤낮 밖을 내다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콜렉션 그거를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음악도 듣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가 옆에 있다는 걸 그치는 거야. 어떤 면에서. 그러나 노인 문제 중에 심각한 것은 이 다음에 노인이 되면 여러분들 통감을 할 거예요. 지금은 몰라 무슨 소리 하는가. 먹거리가 제일 중요하다. 노인 혜택 정책을 할 적에는 노인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먹거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요새는 요양 또 노인단체 연합회 뭐 이런데 또 노인회 가면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 노인은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하나가 재산이야. 나는 이 많은 거 내가 컬렉션한 거 다 어디다 내려줄 거야. 나 그거 걱정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70 이상 넘은 노인들 노인 회원을 후대하세요. 그러면 생각 중이에요. 내 컬렉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노년학회에다 기부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새 성실 대학에 오면서 무슨 목사님 방 뭐 아인슈타인 방 뭐 무슨 방 두고 기부한 사람 이름 넣어줬잖아.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마련했어요. 그러면 노인 회원의 기부금이 노년학회를 살리는 좋은 자원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요새 젊은이들이 취직이 안 돼. 20대, 30대. 가장 취직을 하고 정규직으로 있어야 될 사람이 전부 다 알바이트를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줘요.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 노인 산업에 집중을 하라고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젊은이가 있다면 노인들의 그 밥거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먹거리가 그거를 아침마다 밥 해주는 집밥을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 도시락 사업이 유행을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사업이 요새 뜨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의 내가 애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의 일정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땡을 이미 오래전해줘가지고 조금 더 다시 이제 돌아서 말씀 기회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거기서 멈추시고 예, 죄송합니다. 지금 그 이 플로어에서 이제 또 이렇게 제기했던 질문 중에 아까 선생님께서는 노년학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노년의 권익을 위한 이제 이 투쟁에도
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지만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세대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그 노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세대 간의 관계를 이렇게 더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세대 간의 갈등은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노인 문제 해결에 주장하는 그런 그 학자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노인 세대도 젊은 세대도 또 어린 세대도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가장 빈곤감을 느끼는 세대들은 노년층에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거든요. 그 빈곤뿐만 아니라 그 신체적인 조건이 노쇠함에 따라서 또 신체적인 그런 또 문제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도 노인층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신체적인 취약점 또 노인의 경제적인 이런 거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좀 이해를 하고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이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그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는 그러한 노력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그런데 오늘 그 40주년 기념행사에 와서 제가 느끼는 점이 이 한국의 정치계 정부 각 정당에서 한국노인학회에 대한 대우가 또 관심이 이 정도냐 하는 점에 대해서 서울 국민들거든요. 저는 노동단체 여성단체 운동들을 하는 장소에도 벗어나가본 일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주민석에 가득 찼습니다. 이성당 조정당 그 역시 정치인들이 하는데 이 노년학회 40주년 고령화 사회라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 노년학회의 이상 또 한국 정치계 사회계 학계 모든 측면에서 한국 노년 문제를 다루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국 노년학회에 대한 태도 이상 이런 것을 보면서 소불품을 느낀과 동시에 우리 한국 노년학회의 회장단 또 간부들 또 회원들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노인 문제가 심각하고 국가적으로도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이런 시대에 한국 노년학회의 이상은 이 모양 이꼴로 영원히 끝이고 말 것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노년학회 회원들, 간부원들 좀 더 분발해 주실 것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총무님 지금 총 몇 분 남았습니까? 4분. 4분. 네.
자, 그러면 이현수 교수님, 지금 남은 시간은 성규탁 선생님께 좀 양해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규탁 선생님께서도 이 초창기에 이 지금 논현학을 만드신 아주 핵심적인 이제 인물 중에 한 분이시고요. 특히나 이 효와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탁월한 논문을 쓰셨고로 국내외적으로 많이 이제 인정을 받고 계십니다. 성 교수님, 그 지금 시간이 지금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4분 동안에 두 가지 질문입니다. 나와 논현학, 그러니까 왜 논현학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논현학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하시고 싶은 당부 말씀, 이 두 가지를 4분 안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박지현 선생님, 이 두 분은 그 우리 논현학의 그 개척계 아주 크게 그 기여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박재현 선생은 여기 있는 계시는 선배 교수들을 논현학에 그 들어와서 바탕하도록 기각해준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조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겠지만 지금 초창기에는 오가락 하는 분들, 그리고 박지현 선생님, 몇 사람이 그걸 시작했는데, 예, 오늘날이 40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 선생님들의 그 발표하는 그런 논문들을 읽어보면 세계적인 수준이요. 개량되고 또 지적으로 또 한국적인 그런 그 접근을 해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런 논의학의 그런 위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지금 좌문 선생님 계시지만 세계적인 그런 그 IHG 활동을 우리나라에서 주도해가지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위상, 논현학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상을 세운 그런 획기적인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 더 붙일 거는 이 노인 문제가 여러 학술 분야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복지다, 사회학이다, 심리학이다 이런 몇 개 분야가 아니고 확장을 해서 여러 그 학제 간의 그런 연구로 확장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더 그 학문적으로 접근을 확장을 하고 또 다른 학문 분야의 그 우리의 그 위상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이 논의는 우리의 논의학이에요. 한국적인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논의학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 조금 더 개량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질적인 방법을 좀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의 훌륭한 그런 머리와 또 학술적인 기능을 가지고 한국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학을 개발하는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오셨지만 이 자담의 이 의의를 딱 아주 간결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40주년을 기념하면서 논현학이 이제 다학문의 이 융복합의 플랫폼으로서 거듭날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한 이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의 논현학이 이 세계의 논현학을 선도하는 이제 그런 위치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는 강조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자리에 오셔서 좋은 귀중한 말씀을 나눠주신 세 분 연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